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대선 전망에 따른 주식 투자 얘기를 엮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였죠. 지난 11일에 열렸던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첫 대선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전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바뀌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는 첫 TV 토론이었다. 그래서 2차 TV 토론이기도 하고 두 사람 간의 첫 TV 토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기준으로 하면 제47대 미국 대선, 11월 5일에 열리는 미 대선이 정확하게 50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기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1차 대선 이후에 표의 어떤 쏠림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대선이 증시의 어떤 핵심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까지의 그 두 후보의 어떤 그 경합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대선 TV 토론 얘기, 그에 따른 수혜주들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국 그 미국 7대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총 177차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전체를 종합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평균 득표율로 보면 해리스가 49.4%, 트럼프가 45.8%, 한 3.6%포인트 정도 차이인데요. 이건 전체 5%포인트의 그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리스가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CBS 방송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3대 경합주를 별도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펜실베니아, 미시건주, 위스콘신 이렇게 세 개의 3대 경합주 양자 대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정확하게 50대 50 완벽한 동률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미시건하고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1 내지 2%포인트 정도 앞서는 극히 좁은 오차범위 내에서 그 우세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 전문 사이트인 This is Desk HQ 같은 경우는 당선 승리 확률로 보면 해리스가 54%, 트럼프가 46%로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별 선거인단 총 538명 가운데 270명을 확보해야 과반을 확보해야만 한쪽이 당선되는 게 미국 그 선거인단 투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직도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둘은 팽팽한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TV 토론 이후에 두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사람 굉장히 무서운 표정 짓고 있는데요. 한번 그 격차를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끄트머리가 지금 첫 TV 토론 이후에 지금 두 후보 해리스, 초록색은 해리스고요. 회색이 트럼프인데요. 당선 확률 이 블룸버그가 조사한 당선 확률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50% 초반에서 지금 56%까지 올라왔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50%가 넘었다가 지금 47%로 내려오면서 둘 간의 당선 확률의 차이가 9%포인트. 조금 유의미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TV 토론을 해리스가 굉장히 잘 치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차례 대통령을 경험했고 이미 두 차례 대선을 치렀던 트럼프에 비해서 TV 토론에서 굉장히 미숙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잘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리스가 미국인들로부터 더 많은 그런 또 환심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를 조금씩 당선 확률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TV 토론 이후에 CNN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등록 유권자들의 대상으로 누가 더 TV 토론을 잘했느냐라고 물었더니 63%의 유권자가 해리스가 더 토론을 잘했다라고 대답했고요. 트럼프가 잘했다고 대답한 확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확실히 해리스가 첫 TV 토론을 무난하게 잘 치러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기존에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를 바꿔야 될 것인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TV 토론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 지지자에서 23%가 야, 해리스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23%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트럼프를 제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 해리스 지지자들은 불과 12%만 후보자 지지자를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역시나 TV 토론은 해리스의 완승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나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 대선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TV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해리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중동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런 어떤 그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뭐 마땅한 어떤 그 설명을 하거나 또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여전히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TV 토론 이후에 지금 50일 남는다 말씀드렸는데요. 50일 기간 동안 트럼프는 맹공을 퍼부어서 해리스와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리스의 그 정책 실패, 해리스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또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 중산층 또 서민층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지적할 거고요. 또 하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중동에서의 전쟁을 계속 그 민주당이 유도하면서 그 전 세계적인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이후에 미국에서의 물가 지표 상황들 또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양상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50일 동안 트럼프의 공격이 해리스에게 제대로 먹혀들 수 있는지가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해리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왜냐? 트럼프가 공격할 그 포인트들을 해리스가 다 방어해낼 수 있는 논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중동전쟁입니다. 중동전쟁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계속 해리스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중동 상황 어떻습니까? 해리스를 비롯해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장관들이 계속 중동을 다니면서 중동전쟁 지금 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설령 휴전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신의 디펜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고금리와 고물가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공격을 트럼프가 할 텐데요. 지금 다음 주에 미국 연준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5냐 50BP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연준 FOMC의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고물가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라는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트럼프의 공격 자체가 해리스에게 무효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반격의 무기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슈가 됐던 낙태권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대법원 멤버들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대법원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권이 폐기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그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는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정당했다라는 공격을 해리스가 계속 트럼프를 공격할 거고요. 지금 트럼프의 그 낙태권 폐기에 반대하는 10개 정도의 주가 미국 대선 당일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다시 낙태권을 부활하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주민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슈를 계속적으로 해리스가 물고 늘어진다면 대선 투표 당일날 여성의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층 그다음에 젊은 진보층들이 표 집결을 통해서 해리스에게 몰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해리스가 앞으로 트럼프에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트럼프보다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이미 그런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시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리스 트럼프의 수혜 업종들의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최근 일주일간 가격 동향이고요. 초록색은 어제 하루 동안의 가격 동향입니다. 해리스의 수혜 업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주일 동안도 하루 동안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해리스의 수혜 업종들은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에 배팅하면서 시세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들, 방산 업종이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그 관련주들은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마이너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이미 해리스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낙선될 가능성에 어느 정도 돈을 옮겨가고 있다.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계속적으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해리스 역시 바이든 행정부, 심지어 트럼프의 공약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을 계속 견제해서 AI를 비롯한 테크 부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가 당선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성장주, 빅테크 관련주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대규모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시장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에 배팅하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그 핵심인 빅테크 관련주들이 역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함께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실제 당선된다면 당선 이후에도 시세를 굉장히 낼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선거 자체는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역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 정부, 바이든 정부의 실정과 관련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트럼프와 다시 접전 내지 트럼프와 역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그 해리스 트레이드에 지속적으로 돈을 몰아가는 전략보다는 향후 대선 판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또 수동적인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수적인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보면 해리스가 무리한 증세를 통해서 법인세율을 높이고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고 이런 무리한 증세를 통해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이콜 미국 증시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드에 무리하게 배팅하는 전략보다는 대선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길게는 해리스 관련주들의 시세는 계속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해리스는 당선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펴고 있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의 수혜를 보는 전기차,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이게 계속적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전기차 의무화를 또 추가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특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동시에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모듈 원전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동시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해리스는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라든지 또는 알고리즘 편향성 이런 데 대한 규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투자가 가능한 보안 관련 업종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도 동시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건설이나 기계 장비 이쪽 관련 주들도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해리스 수혜주를 볼 필요가 있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드 관점에서 해리스 트레이드에 무리하게 배팅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같이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 트럼프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전임자였던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돼서 향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에서 우리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큰 어떤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에 배팅한다면 한국 그 시장에서도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한국이 해외 수출에서 큰 어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 또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